자마, 자마. 오늘은 일본 편의점 음식 먹방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것도 맛있겠다. 우유 푸딩인가 봐. 연어구이다. 연어구이 먹고 싶어. 연어구이 먹을래? 골라 먹어. 나 오니기리 먹어보고 싶었어. 옛날부터 이렇게 생긴 오니기리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일단은 첫 번째로 연어 도시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타깝게도 호텔 내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? 네. 맛있는데요? 하긴 하지만 그 연어구이의 짭조름한 맛이 괜찮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일본은 음식이 좀 반찬이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도 조식 먹었는데 거기도 반찬이 진짜 많더라고. 그래서 뭔가 조금조금하게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걸 어느 코에 붙이지? 하다가도 먹다 보면 배가 불러. 이건 뭔지 모르겠네. 약간 곤약 같은데. 저 원래 곤약 안 좋아하는데 되게 쫄깃하고 맛있네요. 뭔가 사람들 없이 채팅창 없이 밥을 먹으려니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?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술술술 말을 할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신기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역시 먹방은 방송을 이끌지 않아도 된다는 이 편안함이 있어야 돼라는 생각에 굉장히 흡족하고 있어요. 제가 방송에서 먹방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생방송을 하고 있으면 내가 먹기만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음미를 다 못하겠어. 근데 혼자 여행인데 너무 재밌었어요. 개인적으로 다음에 여기 또 오고 싶어. 여행 가서 할거 없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것 같아요. 다 먹었다. 맛있었어요. 짠! 이거는 돈가스. 와리지. 히라가나만 외웠는데 카타카나가 너무 많아요. 확실히 튀김류는 도시락으로 사 먹는 거는 좀 에바세바인 것 같아. 맛이 있기는 정말 훌륭하게 맛이 있거든요. 근데 따뜻하고 파삭파삭했으면 좋겠어. 근데 그거 도시락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잖아. 마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것 같이 약간 이루어지기 어려운? 아, 히카리가. 저는 누구보다 혼밥을 좋아하지만 혼밥의 치명적인 단점은 역시 외로움이거든요.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좀 웃기는 상황이긴 한데 딱 그런 느낌 같아요. 편안하다? 뭔가 생방에서는 맛보기 힘든? 내가 채팅창을 하나하나 생방이니까 신경을 안 쓸래야 안쓸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나도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콘텐츠를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뭔가 마음이 되게 편안하잖아? 약간 이런 기분? 그리고
딱 친구랑 밥 먹는 기분이에요. 뭔가 기분이 그래. 근데 우리나라 편의점 도시락도 굉장히 질이 좋고 맛있어서 요즘에는 저는 줄곧 사 먹거든요. 그래도 튀김은 안사 먹어요. 이것저것 하다 보니 다 먹어버렸어. 배가 불러서 이 오니기리의 참맛을 난 느끼지 못할 것 같아. 다 먹었습니다. 남은 건 카레 소스. 하지만 제가 지금 배가 불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먹고 싶어요. 이건 151M 이렇게 생겼는데 푸딩치고는 되게 움직임이 막 좋지 않아요? 봐봐요. 막 움직여. 푸딩은 좀안 흘러내려. 일단 정말 죄송한데 제가 화면에 계속 나와 있어서 사실 미량의 밥풀이 아직 제 입에 있었거든요. 잠시만요. 됐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을 좀 땡겨야 뭔가 냄새가 더잘 맡아집니다. 뭔가 달고 우유 맛이 나거든요? 근데 약간 계피 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. 쿠치 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. 국내로 돌아가면 먹고 싶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. 약간 중국의 호구와 같은 느낌이랄까? 약간 중독되는 맛?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? 맛과 향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들어가. 다 먹어버렸어요.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끌게요. 감정 발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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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